지금 여기가 동대문역이고 1번 출구로 나갈 거고 이쪽이 이제 창신동이고 저는 일로 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날씨 좋다. 오늘 진짜 날씨 진짜. 안녕하세요. 현천아트 현천입니다. 저는 지금 동대문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동대문. 아, 오늘은 창신동에 가려고 이게 서울에 왔는데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 다녀 보면서 동네 구경도 시켜드리고 오늘은 아트브릿지라는 건물 보여드리고 그리고 테르트르라는 카페에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창신동인데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동대문에 와서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아요. 이쪽에 동대문 맨션도 있고 창신동에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이 다니는데 이 주민들 말로는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창신동에 혈액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창신동을 먹여 살리는. 제가 가려는 건물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빼곡하게 작은 상점들이 가득 차 있네요. 위에 주민센터도 있네요. 점점 경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가고 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경사가 좀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야, 골목이 경사가 진짜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대박. 여러분들이 영상 속에서 체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와중에 큰 교회가 하나 있고. 야, 오, 저 보이시죠? 저쪽에. 오, 저쪽 위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그 전에 제가 찾는 건물이 빨리 보여야 될 텐데. 야, 폭 좁은 건물. 귀엽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포기하고 기도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뭐야 다 왔는데? 헐 대박 뭐야 바로 앞이었어 오 찾았다 왔었어 바로 앞이었는데 몰랐어 다 와서 지도를 보다니 아 좀만 더 올라가 볼걸 우와 찾았습니다 오늘의 오려던 건물 오, 생각보다 스케일이 작다 더 커 보였는데 귀여운 것 같아요 되게 동네에 잘 어울리는 건물인 것 같아요 우와. 뭐든지 소극장 뭐든지는 사람과 예술이 연결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뭐든지 소극장이 지하에 있고 뭐든지 책방, 뭐든지 오피스, 뭐든지 하우스, 루프탑 야 줄눈도 붉은색으로 해놨네 야 스케일이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이런 건축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책방은 쉬어간대요 건물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추석 연휴는 재정비로 쉬어간대요 아깝다 내부를 보지 못해 아쉽구만 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안녕 이쪽 말고 남대문 쪽에 가도 이런 비슷한 동네가 있거든요 진짜 남산으로 이어지는 그쪽 동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저쪽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쵸 이쪽으로 가야지 저 채석장 그 절벽 마을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저쪽이 성곽 쪽인 것 같아서 한번 구경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건물 되게 특이하다 재밌다 지금 현재 여기는 낙산 성곽동길 낙산 성곽동길 저쪽이 남산 한양도성 여러분 아까 앉아계시던 할머니 보셨죠? 와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너무 예쁘고 뭔가 동화 아니 만화 속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와 창신동 동네 재밌다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세요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저쪽은 또 다른 동네가 있네요. 서울 한양도성. 잠시 딴 길로 샜는데 다시 가던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위로 올라가서 카페에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 아, 더워 더워. 이 길이 뭔가 범상치 않아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로 가야 되더라고요. 오! 우와! 스몰러 아키텍치. We create architecture, interior and space strategy. 스몰러 건축. 오, 건축 설계, 협소 주택, 신축 설계, 리모델링. 오. 인스타그램 스몰러 아키텍치. 우와. 우와, 멋있다. 대박. 너무 멋있다. 안에는 함부로 찍으면 안 돼서 찍진 않았는데, 우와. 되게 뭔가 큰 영감을 주는 그런 작은 진짜 아틀리에였던 것 같아요. 우와. 혼자 이럴만 날 것 같아요. 나만의 작업실. 여기도 뭔가. 와, 이 경사에. 이 경사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야. 지금 다리에 힘을 안 주면은 뒤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야, 이거 계단도 범상치가 않네. 오늘 완전 등산하는 기분이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볼거리가 많네. 이런 길이 있어요. 차 한 대 딱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오늘 따로 헬스 안 하길 잘했다. 오늘은 이 자체가 운동이 엄청난 운동. 우리 집도 경사가 높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나왔습니다. 왜 다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근방이 이제 좀만 더 가면 채석장 절벽마을일 것 같은데 더 올라가야 됩니다. 어쩐지 너무 쉽게 올라왔다 했어.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세트장 같기도 하고 드라마 세트장 같지 않아요? 사람밖에 못 다니는 길에. 거의 다 왔어. 저기 올라가서 회전하면 되겠다. 아, 더워. 더워, 더워. 청신. 절벽예술제? 대박. 전시관이 있네. 네, 이따 와보기로 하고. 여기다.
우와. 야, 이거 혼종인데, 혼종. 와, 여기 다들 혼종이 되어버렸어. 이 높은 곳에 있는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테르테르, 테르트르. 아쉽게도 내부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혼자 즐기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테르트르라는 곳의 음료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라즈베리 에이드라는 걸 먹었는데 적당히 상큼하고 적당히 달달하고 또 탄산도 있어서 아주 맛있게 힐링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드네. 이 경사를 올라오는 게 차라리 쉬웠던 것 같아요. 빨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이죠? 저쪽.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창신동에서 채석한 이 화강석을 가지고 지금 구시청사, 서울시청사 건물, 지금은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는, 그리고 서울역 건물, 그리고 지금은 파괴가 됐지만, 철거가 됐지만 조선총독부 광화문 앞에 있던 그 건물을 이 채석장에서 화강석을 가져다가 지었었답니다. 네. 오늘 그 창신동을 짧은 시간이지만 강렬하게 체험을 했던 하루였는데, 이제는 저는 카메라를 끄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으려고 합니다. 아, 언제나 답사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서울의 역사가 담긴, 그리고 흔적, 옛 흔적이 담긴 이런 동네들을 없어지기 전에 많이 돌아다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늦기 전에 많은 곳들을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